안녕하십니까. 저는 루트모발 이식센터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혁규입니다. 예, 오늘은 27세 여자 환자분의 헤어라인 M자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수술 전 모습을 보시면 이마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넓어 있는 게 좀 보이시고, 그 다음에 M자 부위에는 잔털이 좀 많이 나 있는 게 보이시죠? 이 잔털이 원래 있었던 것도 있고, 대부분은 이렇게 잔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녹시딜을 좀 오랫동안 바르신 분들이 이렇게 잔털이 생겨가지고 아주 굵은 성모로 발전하지 않은 이런 상태를 많이 보이게 됩니다. 수술하기 전에 그래서 미녹시딜 때문에 이렇게 잔털이 올라오고 얇은 털이 있다면 이 털은 어차피 성모로 자라지 못할 털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디자인을 하고, 그렇지만 그 잔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보이게 할 수 있는 좋은 요소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살려서 수술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예, 1년 뒤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 환자분은 절개 수술을 원하셔서 절개로 3,500모 정도를 양쪽 M자와 그 다음에 높이를 약간 낮추는 데 사용하였습니다. 1년 뒤의 모습을 보시면 M자가 잘 메꿔져 있고, 그 다음에 밀도 자체도 상당히 훌륭하게 잘 돼 있는 수술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은 27세 여자 환자분이 그 M자 헤어라인 수술을 하신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